네, 여러분,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 할머니께서 여기 이거를 캐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낚싯대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이제 블랙 타이거 이제 골드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기, 피싱TV, 이제 김태풍 프로님이 낚시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뭐 기획하시고 개발하시고 만들고 AS까지 해주시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낚싯대를 제가 알게 된 거는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전쯤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장흑특공대에 그 낚시 촬영을 하면서 저희 낚싯대를 받아가지고 2년간 제가 실제로 써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연질 낚싯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는 굉장히 빳빳한 경질 낚싯대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2년간 써보니까 낚싯대가 좀 괜찮아서, 생각보다 괜찮아서 낚싯대를 제가 애용하게 되었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낚싯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블랭크 자체가 굉장히 초고탄성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캐스팅을 했을 때 반발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곳에 원거리 투척이 가능한 그런 이제 경쾌한 그런 낚싯대입니다. 그리고 허림이 굉장히 좋아서 웬만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온투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허림을 가진 낚싯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 그죠? 2kg에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뭐 뽑아내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좋은 그런 낚싯대였는데, 그 낚싯대의 최종 진화본이 요 블랙타이거 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바다에 쓰면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모든 낚싯대가 그런데 이제 바다에 쓰게 되면 이 가이드가 문제거든요. 가이드가 이제 부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나서 좀 물로 헹궈주고 깨끗하게 세척하면 괜찮은데, 이 원투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또 이제 외가서 좋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도금으로 이제 이거는 금색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 앤 블랙 해서 깔맞춤을 나름 한 그런 낚싯대고요. 그 낚싯대 제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한 4m 15cm, 그러니까 엄청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되게 조작하기 좋은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대략 300g 후반대 무게가 나오고 있고요. 릴 시트 위치는 그 바닥에서 여기 상부까지 대략 60cm 정도 이제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릴을 장착을 하고 이제 뭐 그라운드 캐스팅이 아니라 이제 정투 캐스팅, 머리 위로 해서 강하게 후려치는 그런 정투 캐스팅 했을 때 비거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원하는 곳에 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정투성이 좋은 그런 낚싯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AS 같은 부분은 뭐 저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김태풍 프로님이 이름을 걸고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믿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낚싯대입니다. 자, 그리고 낚싯대 손잡이 같은 부분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된, 지금 이제 원투 낚싯대로 쓰는 재질 중에서는 제일 고급 재질 써서 그립감을 좋게 했기 때문에 뭐 초보자 분들이나 뭐 고급자 분들이나 누구든지 편안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싯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가이드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를 펼쳤을 때 보시면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가이드 고정 락 장치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낚싯대 펼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비교적, 그리고 낚싯대 같은 경우는 뭐 저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캐스팅을 해보면 이 낚싯대의 어떤 그 나름 매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수 캐스팅으로 끝. 잘리면 100m는 우습게 날아가는 낚싯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